네, 먼저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PMC의 더벙커 여러분, 네, 인사드리시고요. 네,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를 첫 선으로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자님들께 영화를 처음 보여드렸는데 다들 떨리시고 네, 할 텐데요. 먼저 하정 씨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성균 씨. 예, 반갑습니다. 이성균입니다. 아, 저 영화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정우 씨 오늘 계신 기자님들이 이제 질문 준비하신 동안에 두 가지 질문만 먼저 간단하게 홍보팀에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정말 하정우 씨와 이성균 씨의 고생이 너무너무 영화 속에 많이 녹여든 것 같은데 막 그 기억도 다시 오늘 영화를 보시면서 새로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그 영화를 본 소감이나 그리고 기자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때 고생했던 후일담을 살짝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고생이야 뭐 다 영화 작업하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겪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뭐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가지 영화를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감독님과 이 작품의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버전들 또 그 시나리오가 계속 나아지면서 버전 업되는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작업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네, 그리고 직접 촬영도 하셨던 이성균 씨도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가지고 정훈 씨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도 후반 작업 제가 이렇게 후반 CG 입힌 걸 처음 봐가지고 감독님이 정말 촬영 끝나고도 너무 많은 일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 작업도 열심히 해주신 김병호 감독님 5년 만에 다시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셨고 이제 이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는데요. 기자님들이 어떻게 보셨으면 좋을지 간단한 포인트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보신 거 아닌가요? 네, 보셨는데 네. 좀 더 가이드를 주시면 이 영화가 또 생소한 배경이나 또 생소한 스타일의 영화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이미 보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질문을 네. 네, 저도 감독님의 느낌이 생소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기자님께 질문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UPI 뉴스의 홍중선입니다. 영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요즘에 좀 극장문을 나설 때 발이 좀 무거운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시작보다 점점점 재밌어져서 끝엔 아주 기분 좋게 끝나서 좀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일단 하정우 씨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신과 함께에서도 굳이 탑스타 배우가 이렇게 광선검을 써야 되나 그것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PMC를 보니까 이건 더 또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제자리에 안주해도 괜찮을 만큼 많이 자기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 되게 궁금하고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또 뭐 여기 세 분 계신 분들 물론 모든 제작진께 감사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정우 씨 답변 부탁드리고요. 김병우 감독님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새롭지만 특히 촬영이 많이 새로운 것 같아요. 그 어느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사실 처음에는 조금 울렁울렁했는데 이게 또 적응이 되는지 뒤로 갈수록 이 새로운 촬영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즐겼는데 이 촬영에 대한 그 관객들이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러한 소재, 이러한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받게 된 데에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전에 김병호 감독과 테러 라이브를 찍으면서 좋은 연을 맺은 것 또한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작품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데 계속 매번 매년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더 재밌는 거가 없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진행형인 저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촬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객석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A앱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할까 해서 이제 촬영도 그러한 컨셉으로 진행을 한 것도 아마 그 일환이겠죠. 사실은 촬영뿐만이 아니라 뭐 CG나 뭐 음악이나 사운드랄까 모든 요소들이 다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네, 우측에 있는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로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하정우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제가 더 테러 라이브를 이제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요. 5년 전 영화인데 그 더 테러 라이브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씬이잖아요. 국회의사당 건물이 넘어지는 거. 약간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 그런 게 되게 통쾌하고 좋았는데요. 저는 근데 이번 PMC는 영화 마지막이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정반은 아니지만 좀 반대로 느껴져요. 좀 각자 도생하던 인물이 좀 옆에 사람을 챙기는. 그래서 지난 5년간 감독님의 그런 어떤 신경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정반대 영화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정우 배우님은 이번에 제가 보도자를 봤는데 좀 이제 A앱이 다리를 다쳐서 좀 윤지 의사를 좀 멀리서 이렇게 원격으로 조종하는 그런 보도자를 읽긴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좀 총격신이 앞에 나오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이제 A앱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총을 쏘고 적을 물리치고 그런 장면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병원 감독님. 네, 지난 영화와 비교를 해서 네,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릴까 글쎄요. 그때 5년 전에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제 저도 스스로 좀 뭔가 실책이나 뭐 실수했던 것이나 놓쳤던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봤어요. 제 결과는 인물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인물 혹은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 얘기를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나리오를 쓰게 됐을 때에 마지막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끝나면 어떨까? 두 명으로 컷아웃이 되게끔 이야기를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게 아마 시나리오 쓸 때 초반 들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하정우 배우님. 네, 이 팀이 그 후반부에 그렇게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고립이 되고 한 그 설정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A앱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어떤 영화적인 오락적인 재미를 보여지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근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인물은 후반부에 킹을 살려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버텨내다가 결국엔 낙하산 액션에 이제 그 부분의 중심을 둬서 탈출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흐름 본질적인 것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질의응답 중에 살짝 영화의 엔딩 결말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첫 시사인 만큼 조금 리뷰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네, 저 인터뷰 365 박상훈 네.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정우 씨 부인분으로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 그 더 테러라이브 때 그 이지수 기자랑 같은 이름이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유지해 보고 싶었어요. 네, 특별한 이유는 그겁니다. 네. 네. 네, 짧은 답변이었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기자님. 네. 네, 한국일보 김표양입니다. 감독님께는 우선 궁금한 게 영화를 기획 5년 동안 준비하셨는데 그 사이에 남북 관계가 많이 바뀌었고 영화 내용에 보니 판문점에 뭐 그런 비밀 만남의 장소들도 있고 근데 실제 이게 영화 찍은 이후든 찍던 도중이든 많은 것들이 실제 현실화됐고 영화를 보면서 아 좀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신 입장에서 어떤 그 현실의 변화들이 영화의 연출하고 후반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준 게 있는지 또 작품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시면서 또 영화를 만드신 입장에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얻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정우 씨와 이성균 씨께 궁금한 건 아까 질문 나온 대로 하정우 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정적인 그러니까 촬영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동적이지만 촬영하는 현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정적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긴박한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하셨는지 좀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 원격 조정을 하시면서 이성윤 씨는 굉장히 몸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공간이 굉장히 떨어져 있음에도 두 분의 호흡이 주고받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촬영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호흡들은 어떻게 맞추셨는지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네. 네, 남북관계 시시각각 변하는 네. 있어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 요소는 이 장르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화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되게 집착하고 굉장히 설명을 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순간 영화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지하 30m 벙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서울 시내 일부 어느 장소에서 모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네, 현실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가도 이게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해도 크게 보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네 하정우 배우님. 네. 굉장히 정신이 없었죠. 연기하면서 일단 김병우 감독님께서 멀티태스킹을 너무 좋아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게 다 설정을 한 거예요. 뒤에서 킹은 그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앞에 화면에서는 한 명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 이렇게 교차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CG로 다 채워져 있지만 제가 실제로 연기할 때는 그냥 맨 벽이었거든요. 거기에 A4 용지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뭐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3번 모니터 이렇게 다 기록을 표시를 해서 시선 방향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인이어를 이제 켜서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그 연기를 도와주시는 그 분들이 다른 부스에서 계속 그러한 신호와 상황들을 계속 저에게 신호를 줘서 그거에 이제 계산에 맞춰서 리액션을 하면서 연기에 나갔죠. 이게 다리 설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든 이동을 하려면 목발 비슷한 스탠드를 짚고 이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거의 포복 자세로 움직여야 되고 또 그 안에 멀티캠이 카메라가 세 대가 그 좁은 공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또 감정에 집중을 하고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촬영한 것보다 좀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량을 제 분량을 먼저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성균형 분량을 찍었는데 근데 제 분량 찍을 때 성균형도 현장에 와서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직접 호흡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균 씨,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보신 대로 정우 씨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랑 뭐 무전도 하고 있지만 맥킨지랑 통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반면에 저는 그냥 A의 반대반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우 씨가 먼저 다 찍고 아 저도 뭐 어떤 뭐 모니터나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우 씨가 먼저 찍은 분량을 보고 대사 이외에 어떤 것들을 입혀야지 동시적으로 느껴질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을 보고 감독님하고 의논하고 뭔가 추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우측에 있는 기자님. 네. 스타임스 다니는 전영우라고 하는데요. 이성균 씨와 하정우 씨 각각 북한 사투리랑 북한 말이랑 영어로 대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말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게 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성균 씨한테는 하나 더 그 인이어 뺐을 때 그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그 상대편에게 했을지 나름의 상상과 대상이 있었을 텐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병우 감독님한테는 맨 마지막에 터지는 게 그 핵폭탄 터지는 건가요? 먼저 김병우 감독님. 먼저 말씀드리나요? 네. 네. 버섯 구름 이렇게 바다에 예 떨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정우 배우님이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아가씨에서 일본어로 대사를 하고 더 오래 전에 두 번째 사랑으로 경험을 해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익히 알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영어 다이얼로그 코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발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차갑게 냉정하게 그분만 딱 짚고 가셔가지고 촬영하기 4개월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독해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어 대사 말고 영어 대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일일이 모르는 단어를 찾고 또 그 밖에 군사 용어라든지 또 그들이 줄여서 쓰는 단어 말들 그런 말들을 처음에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두 준비를 하다가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아예 이것만 집중해서 연말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촬영 한 달 전부터는 그냥 감독님과 일주일에 다섯 번씩 리딩을 하면서 계속 익혀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했고 도움을 주셨던 영어 선생님은 한 세 분 정도가 계세요. 첫 번째는 감독님과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했던 한 분이 계시고 제 전담으로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부분 마지막에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남성식 군대식의 그러한 발음 같은 외국인의 발음 같은 것들을 점검을 받았고요. 물론 끝나고 나서 후반 작업할 때 ADR 할 때도 많은 공을 들여서 네, 소화를 했습니다. 네, 이성균 씨는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요. 네, 북한 사투리를 소화하면서 어떤 이제 감정 연기 소화한 방법과 이제 인이어를 뺐을 때 상대 측 PMC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자문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억양 위주로 뭔가 포인트를 주시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갈 때 좀 너무 일관적인 어투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걸렸어요. 그게 좀 확신도 좀 없었고 그 지금도 솔직히 관객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억양이나 그런 거는 너무 튀지 않으면 제가 좀 끌고 가려고 그랬고요. 선생님이 너무 튄다 그러면 좀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아 그리고 그 인이어 뺄 때 그 대본에 뭐 특별히 대사가 따로 없었고요. 첫 번째 테이크 할 때는 뭐 이렇게 복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네 테이크 갔는데 테이크 갈 때마다 끝나고 어디 갈 거냐 뭐 밥은 뭐 먹을 거냐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리고 다음 네 은 좌측에 제일 뒤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이 영화에서 꼭 그 북한의 킹을 납치하는 이런 설정을 가져온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A앱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그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소재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남북한 뭐 미국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모든 관객들이 그러니까 상업 영화로서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벌써부터 좀 피로한 그런 피곤한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음향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현장감 있게 좋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이성균 씨의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추가로 약간 후반 작업이 더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릴게요. 이성 선배님은 항상 거의 총성 그러니까 그 전장에서 이제 교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운드 믹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대사를 잘 들리게 하려다 보면은 또 그 이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달할 수가 없고 왜냐면은 실제 영화적 시선은 그쪽으로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 드론이나 POV나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만 그쪽 장소를 보여주는데 조금 저도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하지만 또 그 전장에 따른 상황 자체를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지점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첫 번째 질문을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은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만약 오늘 전쟁이 난다고 해도 너는 뭐 너의 그 동료를 살릴 거냐라는 그 영화 초반부에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시나리오 쓸 때 좀 약간 저는 뭔가 꽂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조금 더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이 사건의 연루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강대국들의 어떤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들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자님 네 좌측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이랑 하정우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하정우 씨께는 일단 지금 흥행 성적이 하는 영화마다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일단 천만 영화가 벌써 세 편이시고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상상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영화가 또 천만이 되면 네 편째가 BMC가 천만이 되면 내 편이 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이제 상업적인 목표를 가진 영화가 되고 그 관객들이 일단 하정우 씨 영화라고 하면 이제 뭐 믿고 보는 배우가 이제 되는 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되게 기분 좋은 타이틀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배우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는 타이틀인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하시는 흥행 성적도 있으실 거고 또 개봉 앞둔 소감도 궁금하고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경력에 비해서 또 연기 해오신 거에 비해서 또 흥행 성적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아까도 초반에 살짝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영화 끝나고 아까 살짝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게 모든 이제 촬영이 거의 핸드헬드로 화면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는 관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핸들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들은 아 저건 저희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일부 보시는 분들께서 일부 분들은 좀 약간 어지럼증 멀미로 호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영화 촬영 처음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영화가 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 명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또 처음에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정우 씨는 이제 최연소 1억 관객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 소감과 부담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네, 어떻게 뭐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이 저에게 많은 칭찬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열심히 영화 작업에 몰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저를 배우 하정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1부터 100까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쑥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PMC가 얼마나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매번 작품 개봉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바람은 온전히 즐겁고 재미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게 네, 저의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러한 저를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러주시는 그거에 더 좋은 기분 좋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고요. 저는 감독님과 배우 하정우 씨께 각각 하나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 준비 과정에 늘 하정우 배우가 함께했는데 그 5년 전에 작품을 하셨을 때와 또 5년 뒤 이번 작품을 내놓기까지 그 좀 전후를 비교하시면 전작을 비교하시면 하정우 배우의 작업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정우 배우께는 이번 작품을 5년 동안 함께 이제 기획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제작하는 제작 타이틀까지도 이름을 올리셨는데 그만큼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고 또 그 좀 다른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정우 선배님과 작업 뭐 전후 비교이신 거죠? 네, 네. 글쎄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었어요. 선배님도 워낙 준비를 또 항상 많이 하시는 편이시니까 저도 또 거기에 맞춰서 촬영 준비를 이렇게 좀 빈틈없이 하려고 했었고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봤다라는 경험 자체가 PMC 촬영 준비를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그 어떤 이 하정우란 배우에 대한 어떤 연기를 하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혹은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예 한번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같이 파고들면서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게 차이점이라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작자로서의 각오는 배우로서 주연 배우로서의 각오보다 비할 게 없어서요. 아 별로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냥 그저 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는 제공을 한 거였고 테러 라이브를 끝나고 나서 감독님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작진들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자주 보면서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집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것을 제가 불편하게 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어떤지 요즘에는 뭘 고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늘 궁금한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작자로서의 어떤 그런 각오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봐서 나중에 라운드 인터뷰 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우님이 두 분밖에 없어서 포토 타임을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있는 기자님. 네. 네, 저 스포츠 한국의 모신정이고요. 이성균 씨한테 하나 감독님께 하나 드릴게요. 그 제작 발표회 때부터 이성균 씨가 맡은 윤지의 역할이 핵심 키를 쥔 인물이라고 계속 소개가 됐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 핵심 키를 쥐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등장하셔서 딱 북한 사투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영어 대사니까요. 저희가 한국 영화를 영어 대사로 보니까 이제 한국말이 나올 때부터 안심이 되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 결말에서도 가장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두 분의 우정 같은 부분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같이 이끌어내 주셔서 질문 드릴 부분은 이제 이 영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영화 보셨을 때 그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의 드리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촬영 부분 아까 대답해 주셨지만 사운드도 이 영화의 속도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이나 어떤 목표를 두시고 진행하셨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이성균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윤승희를 어떤 캐릭터로 표현하려고 하기보다 이 영화가 A앱의 선택과 갈등에 연속되는 그게 전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신념과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A앱이 그거에 맞게끔 움직일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관객들이 느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네. 네, 사운드 믹싱. 네, 사운드 디자인의 네, 주안점을 두 부분. 네. 사운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후반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예, 여기는 이렇게 소리를 정리해야지, 저긴 정리해야지, 뭐 데이터들을 혼자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예, 사운드 믹싱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것들 좀 대입을 시켜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리를 그냥 뭔가 좀 더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들릴 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인물의 인사이드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가 또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다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끝으로 이제 배우님과 감독님이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와 또 올 연말 마지막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간단하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정우 배우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객분들에게 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예, 이성균 배우님. 예,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리뷰로 좋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헌 감독님. 네. 네, 그냥 되게 간절한 마음밖에 없어요. 예. 이게 뭔가 딸이 시집가는 느낌이 과연 이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